닿을 듯 닿을 수 없었던 5년간의 연애가 끝나고 내가 먼저 물어보고 있잖아. 야! 야! 마법이라 믿었던 많은 것들이 환상이란 잠에서 깨어났다. 우리 사랑에 마법은 없었다. 이런 데는 여자친구들이랑 오면 참 좋은데. 옛날에도 유리랑 이런 데 자주 왔었잖아. 벌써 반년이나 지났네. 아직도 연락 안 해? 안 해. 생각도 안 나? 가끔 그렇게 닭살이 난다던 애가 그래도 생각은 하네. 빨리빨리 좀 와, 빨리빨리. 이거 오면서 나눠주던데? 이게 뭔데? 여기 소원을 적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대. 소원 적어보세요. 설마. 말도 안 돼. 그러니까 진영 오빠 진짜 멋있긴 했어. 그치? 잘해줬지. 야, 그렇게 늘어놓은 날 감격 준다고 사다 준 거. 아, 그때 내가 화날 뻔했다니까. 화를 안 내.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. 널 처음 만날 때 스파크가 파바박 튀었다며? 설마 정전기였겠지. 아, 얘가 노래 부를 때 완전 반한 눈빛이었다니까. 생일 축하곡을 넋놓고 듣는 애는 처음 봤어. 꽃가루 날리던 첫 키스에겐 정말 로맨틱했어. 얘네 그날 자동 세차를 5번도 더 넘게 했대잖아. 쌀인 오던 날 감기약과로 간다고 난리 친 것도 어떻고. 그러게,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지켜준다더니. 아! 잡았어? 어. 나도 내년에 와야지. 미안해, 먼저 일어나 볼게. 어? 야! 야! 어디 가? 나 먼저 가볼게. 어? 미안. 야, 뭐야? 미안해. 야, 어디 가? 야! 갑자기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었다. 손만 뻗으면 다시 시작될 것 같아서. 미안하다고 소리치면 다시 돌아와 줄 것만 같아서. 그 순간 우리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 있었고 우리의 사랑은 드라마가 아니었다. 바보처럼 믿어버렸다. 내게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. 자기야, 네가 떨어졌는데요?